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월요일 오전 12시 35분입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마이너스 2시간이니까 10시 35분쯤 된 것 같겠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올라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예, 급하게 찍습니다. 반다의 Time to Rise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작업기에 대해서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체가 공개된 것 같습니다. 피처링에 마스터 콩네이 라고 하시는 분이 피처링을 참여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거 운동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운동을 하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이 곡을 제대로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느낌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이 곡을 제대로 한번 음미를 해보고 싶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좀 제대로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Time to Rise 비디오를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hat's this? 옛날에 무성 영화 같은 인트로는 뭐지? 재밌는데? Oh, 이게 캄보디아의 트래디셔널 퍽송이겠죠? 맞아. 그때 작업기에서도 반다가 캄보디아의 전통 음악과 힙합을 뭔가 좀 접목시키려는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 근데 이 리듬이 되게 힙합에서도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리듬 같아요. 잘 들어보면. 오. 뭔가 이분은 레전더리 아티스트인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우라가 느껴져. 저기는 무슨 박물관 같다. 사원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 이렇게 리듬이 빌드업 되는군요. 되게 기대되는데? 지금 한 2초 늘었나요? 느낌이 왔어. 야.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한국의 G-Dragon도 이제 한국의 전통 민요를 샘플링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히트시킨 게 있어요. 닐리리아라는 곡이고 이제 미스 엘리엇이 피처링을 했는데 그런 바이브가 생각이 나. 그 곡도 되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통 음악을 가지고 와서 힙합으로 만드는 데는 사실 요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촌스러운 사운드로 구현됐던 적이 많았는데 GD가 가져온 거는 존나 인터내셔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야. 야, 이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트랩이다. 이거 트래비스 스캇이에요. 미고스가 이런 거예요. 이거 반다가 하는 거야. 되게 뭔가 이 시도가 존나 멋있는 게 뭐냐면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문화적인 아니면 음악적인 그 유산, 레거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힙합으로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촌스럽지 않게 사운드를 구현한 게 나는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이분도 약간 벌스를 이렇게 뱉을 때 약간 그 트램 랩처럼 스타카토 식으로
뱉는 느낌이었어요. 오, 느낌 장난 아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야, 이거 느낌이 다른데? 이런 좀 거장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니까 뭐 소울이 있어. 야, 이제 이걸로 어나더 레벨로 가는 거야. 아, 캄보디아 힙합이 이렇게 존나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아, 이것도 역사를 쓰네. 어? 그 실로폰 같은 소리 있죠? 와, 와, 센스가 미쳤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크메르 음악, 뭐 크메르의 문화 유산을 뭐 represent하는 그런 느낌, 힙합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음악이에요. 진짜 대단한데? 나 진짜 나 트랩 뮤직비디오 중에 이런 느낌은 처음 봐. 야. 아우. 일렉 기타까지. 야, 여러분들 반다는 어나더 레벨로 갑니다. 맞아. 이 부분 메이킹 영상에서 나왔던 그 소피아 카오가 약간의 그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파트잖아. 오! 비트 체인징이 되는 거죠. 야. 야. 뭔가 아까의 음악은 과거의 것을 뭔가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현대로 넘어온 느낌. 뭐야, 지금 드릴인 거예요? 이거 드릴 같은데? 반다가 드릴을 해? 야. 반다가 드릴을 해. 이야, 이야, 우와, 근데 드릴을 하는데 싱잉 랩을 한다고? 이야, 그것도 그냥 드릴이 아니라 되게 유니크해. 와. 이 아티스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예측이 안 돼. 와. 와, 이거 오늘 뭐 충격이 뭐 여러 번 와가지고. 와, 이거 뭐 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와. 하하하, 진짜.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크메르 힙합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만한 곡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모습들을 봤어요. 첫 번째로 전통음악과 어떻게 보면 힙합을 접목시켰는데 그 사운드가 굉장히 촌스럽지 않고 인터내셔널하게 전 느껴졌다는 거. 그리고 뭔가 여기에는 내셔널리즘도 약간의 느낄 수 있으면서 이제 크메르 사람들한테 프라이드를 약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자극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올드스쿨 아티스트와 이제 요즘 아티스트 간의 어떤 음악적인 협업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분을 모르죠. 외국인이니까 이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스터 콩네 이분이 아까 그 스타카토식으로 벌스를 내뱉는 파트는 진짜 전율적이었어. 그리고 비트 체인징이 되면서 갑자기 드릴을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영스파이더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을 거야. 뭐 디웨이나 반다도 드릴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드릴을 하네?
근데 드릴을 하는데 처음에 저는 드릴의 그 전형적인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싱잉 랩을 하는 거야. 거기서 한번 또 충격이 왔고, 그냥 단순한 어떤 평범한 드릴 사운드가 아니고 반당 안에 뭔가를 만들었어. 진짜 대단한데? 힙합 아티스트별로도 음악을 드랍할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뭔가 핫한 느낌으로 그냥 미국의 본토 바이브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싱글을 여러 번 내는 아티스트들이 있는 반면, 반다는 뭔가 음악을 낼 때 뭔가 달라. 그냥 뭔가 드랍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와요. 오리지널리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추가해서 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해외에서 주목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일단은 먼저 들고, 이거는 뭐 드레이크나 뭐 트래비스 스캇이나 미고스 같은 아티스트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반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존나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이 영상의 어떤 퀄리티라고 하죠, 이런 게 잘 만나면서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크메르 랩 게임의 수준을 높이면서 판을 커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를 커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뮤직비디오들로 인해서 음악의 씬이 발전한다니까요. 저는 좀 이거 경이롭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이롭고 역사에 남을 만한, 여러분들의 나라의 힙합 역사에 남을 만한 곡이 나온 것 같고,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라서 한번 편집하면서 좀 더 음미를 하면서 느껴볼 참이에요. 와, 경이롭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